어쿠스틱 이펙터는 이걸로 끝이다. 올인원. 네,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타 리뷰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예고해 드렸듯이 어쿠스틱 페달보드가 나왔어요. 이게 과연 이 정도까지 필요하냐 아니냐에 대한 끊임없는 논란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은 좀 사장님의 좀 욕심 같은 것도 좀 있긴 있었는데 정작 나온 결과물이 생각보다 상당히 훌륭해서 이게 지금까지 우리가 그러니까 써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필요성이 없다고 착각을 한 거였지 사실은 이렇게까지 진작에 썼었어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이제서 하게 되네요. 맞습니다. 네. 그 바디레즈 처음 나왔을 때 저희가 했잖아요. 그 사장님이 바디레즈 없을 때는 어떻게 기타 쳤어? 라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맞아요. 그때 웃었잖아요. 네. 이번 거도 좀 비슷하지 않나 네, 맞아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느낌입니다. 딱 이거를 이제 기본 톤으로 쓰게 되면요 거의 뭐 내비 없던 시절에 운전 어떻게 했나 그렇죠 종이 이렇게 했던 그 시절 그런 느낌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왜 저희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사실 어쿠스틱 기타에서 우리가 이펙터를 가지고 간다고 해봐야 대충 뭐 한 20만원대의 DI 맞아요 예, 다이렉트 박스에다가 뭐 딜레이 뭐 공연 많이 하시는 분들 뭐 DD3나 아니면 탭템포 되는 DD7 가져가신다 치면은 대충 뭐 한 50만원 정도 그렇죠 거기다가 뭐 추가적으로 가져간다고 해봐야 리버브도 사실 스톤박스로 잘 나오기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맞아요. 예전에 제가 공연 다니다 한참 다니던 그 시기만 하더라도 쓸만한 딱 스톤박스 리버브가 별로 없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딜레이를 가져다녔던 거였고 그랬었는데 갖고 다녀봐야 한 50만원에서 뭐 많아봐야 70만원어치 정도인데 그리고 그거를 굳이 보드로 짤 필요가 없었던 거죠. DI 박스에도 딜레이 하나 들어가는데 뭐 이거를 놓을 필요도 없잖아요. 사실은. 맞아요. 네. 그래서 그냥 가서 아답터 하나만 이렇게 껴놓고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 이게 야 이렇게까지 뭔가 셋업이 딱 돼 있는 거를 보니까 처음엔 과하다 싶더니 쳐보니까 아 그때도 이럴 수 있었으면 이럴 걸이라는 생각이 그러니까요. 드는 거죠. 맞아요. 네. 그래서 그 말씀드렸던 DI와 딜레이 이외에 뭐가 들어가 있느냐 딱 하나예요. 정말 그땐 없어서 못 썼던 리버브. 맞습니다. 그리고 그 DI가 좀 더 고기능, 네, 그렇죠. 고사양의 하이엔드급 그리고 생필품과도 같은 바디레즈 하나. 딱 이렇게 추가가 돼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어쿠스틱에서 상상의 범주 안에 딱 있는 네. 가장 필요한 제품들만 모아놨다고 볼 수가 있겠죠. 한번 볼까요? 뭐뭐 만약에 그냥 끼운다면 뭐뭐가 필요할까요? 우리가 보통 해야 되면 만약에 네, DI에서 DI에서 다이렉트 박스의 기능을 써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튜너 있어야 되고 네 튜너 필요하고요. 그리고 뭐 EQ EQ컴프가 당연히 들어가게 되겠죠. 컴프 그리고 부스트 네. 여기까지가 이제 다이나믹 계열이 들어가게 되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공간 계열 들어가면은 리버브 뭐 딜레이 그리고 여기다가 뭐 모듈레이션 뭐 코러스 정도 하나 네. 수도 있고. 뭐 한 이 정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다음에 이런 뭐 바디레즈의 착색류. 그렇죠. 착색류의 기본적인 뭐 다이나믹 하나. 이렇게 들어가면 한 아홉 개 정도가 된단 말이죠. 그렇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케어되는 게 뭔지 볼게요. 일단 착색류의 이런 바디레즈. 네, 기본 톤 메이커가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리버브랑 딜레이가 들어가고요. 들어갔고요. 네. 그리고 네. 이쪽에 이제 피시맨의 얘가 대박이죠. 그렇죠. 플래티넘 프로 EQ DI에서 DI가 해결이 되고요. 튜너 그렇죠. 해결되잖아요. 튜너 여기 지금 이제 튜너 해결되고요. 튜너. 그리고 EQ 해결되고요. EQ. 펌프 해결되고 펌프 부스트 끝났고. 해결되고요. 다 끝난 이유 다 있네 여기가. 다 네. 지금 얘 혼자서 다 있죠. 얘 혼자서 다섯 개를 먹고 들어가요. 맞아요. 모듈레이션 계열 빼곤 다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정작 뭐 네 개가 있지만 사실 실상 우리가 필요한 기능을 썼을 잘게 쪼개서 봤을 때는 8개 정도의 기능을 맞아요.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럼 구성품을 살펴볼게요. 이 PC맨의 플래티넘 프로 EQ DI가 정가로만 말씀을 드리면 건속가로 616,000원이고요 그리고 바디레즈의 픽업 인핸서가 207,000원 그리고 왈루스의 페이썸 멀티 펑션 리버브가 356,500원 그 다음에 똑같이 왈루스의 ARP 87 멀티 펑션 딜레이가 356,000원 그리고 치우스의 파워 서플라이 DC5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페달 트레인 나노입니다 페달 트레인 나노 98,800원 에비던스 이펙터 전용 케이블 해서 135,000원어치 들어가 있고요 공임 20만원 쳤을 때 정가가 2,232,400원이 나오거든요 음흠. 여기서 정가에 35%를 적용을 했을 때 가격이 1,451,000원이 나오고요 네 그리고 거기에서
천 원 단위 절삭 1,060원 절삭해서 149원 결국에는 네 공이 말기를 뭐 이 버즈비의 이 페달보드 시스템의 가장 뭐랄까 큰 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건 공임이 빠진다라는 건데요. 그렇죠. 네, 우리 방 실장이 네 비명을 지르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립니다. 거의 70만 원 이상 빠진 거죠? 그렇습니다. 70만 원 이상 빠졌죠. 75만 거의 80만 원 가까이 80만 빠졌어요. 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각각의 이펙터들은 우리 그 돈으로 기타 사면 되겠네. 이 돈으로. 그렇죠. 지금 한 이 80만 원 빠진 걸로 야마하 엔간한 거 살 수 있습니다. 네. 이게 각각의 팩탐에서 단일 이펙터로 리뷰를 좀 보시면 네, 그 네. 리뷰의 그 이펙트의 기능을 좀 더 확실하게 아실 수가 있을 거고요. 저희는 오늘 여기서 전체적인 어떤 개괄적인 네. 사운드만 들려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이 PC맨의 플래티넘 프로 DI가 중요한 또 좋은 기능이 뭐냐면은 샌드리턴이 있다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샌드리턴을 적극 활용을 해서 어떻게 지금 셋업이 되어 있느냐 하면은 자 여기서 바디레즈로 들어갑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그렇죠. 들어간 다음에 바디레즈에서 실제로 보면 이렇게 직렬 연결이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나 바디레즈에서 플래티넘을 그냥 바로 들어가요. 네, 바로 들어가고 여기서 샌드를 보내서 ARP87을 거쳐서 페이썸 리버브를 네. 지나서 리턴으로 돌아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공간계를 활용하는 가장 어떻게 보면은 정석의 방법을 그렇죠. 사용을 하고 있는 거죠. 어쿠스틱 하시는 분들은 시퀀서를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네네. 시퀀서를 보면은 이제 인서트가 있고 샌드가 있어요. 네. 근데 리버브는 어디에 걸죠? 샌드에 걸죠. 그렇죠. 네. 샌드 리턴에 걸어. 그래서 샌드에 걸게 되면은 이 원래 있는 사운드를 훼손시키지 않으면서 그렇습니다. 그걸 리버브와 딜레이를 먹일 수 있다는 그렇습니다. 결론이 원소스를 이만큼 갖고 있고 그냥 샌드로 정말 보냈다가 가져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병렬 구조로 그렇죠. 직렬이 아닌 병렬 구조로 덧대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디레즈 같은 이런 그 다이나믹 류의 이펙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서트로 들어가가지고 그렇죠. 네 직렬로 연결을 해주고 그리고 중간에 이 친구들을 이제 병렬로 돌리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사운드의 어떤 안정감이나 이런 것들이 가장 이 DI에 최적화된 그렇죠. 시스템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전에 저희가 이제 여기다가 그 루프를 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제 루퍼를 달면은 왜냐하면 이렇게 한 다음에 루퍼를 지나가면은 뭐 모든 게 해결이 되는 거 아니냐라고 했지만 루퍼에서 나온 사운드가 DI로 다이렉트로 이제 믹서로 들어가는 그렇죠. 게 그게 굉장히 불안하기 때문에 맞습니다. 루퍼가 이 중간에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렇게 중간에 있으려면은 루퍼가 뭔가 이렇게 샌드 리턴 형식으로 갔다 돌아오는 게 약간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루퍼를 끼기 위해서는 이거를 직렬로 해서 샌드 리턴을 포기하든가 네. 아니면은 이거 뒤에 루퍼를 놓고 DI를 하나 더 넣는다. 그렇죠. 하는 어떤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데 그렇죠. 그걸 이제 여러분들이 다음 시간에 보실 그렇죠.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보실 네, 수 다음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여기서 그 루퍼의 문제를 기술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어떠한 아이디어를 쓸 수 있느냐. 그렇죠. 돈이면 다 된다. 결론은 돈이다. 결론은 돈이면 다 된다. 이걸 다음 시간에 이제 보실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하나 이펙터씩 거쳐간 사운드를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 사운드 먼저 들어볼게요. 나쁘지 않습니다. 그죠? 여기까지도 그죠? 그렇습니다. 그냥 우리가 뭐 알고 있는 네, 사운드 알고 있는 사운드 여기서 바디레즈 들어볼게요. 기초 그냥 메이크업 베이스를 촥 발라버렸죠. 네, 그 다음에 여기서 피시맨에서 바로 부스트 시켜볼게요. 소리가 확 튀어오르죠. 네, 그 다음에 여기서 펌프를 이렇게 얼마나 먹여줄지 정해줍니다. 그리고 뭐 EQ도 좀 만져볼까요? 아, 좋아요. 사실 이 정도만 해도 이미 굉장히 듣기 좋은 사운드가 나왔죠. 자, 이게 어느 정도의 지금 메이크업이 된 건지 다시 한번 비교해 볼게요. 네, 이 기본 사운드. 이게 기본 사운드. 펌프도 다 빼고 여기서 바디레즈 들어가고 이 그렇죠. 단과 이 확 그 공간이 열렸죠. 자 이번에는 그러면은 딜레이 들리시죠? 네. 사실 예전에는 스톱박스로 쓸만한 리버브가 없었기 때문에 공간계는 거의 이 정도가 그렇죠. 우리가 페달보드에서 할 수 있는 거의 마지막이었어요. 여기서 리피트를 늘려주고 뭐 레벨을 올려주고 거의 그 정도 느낌이었는데 여기에 리버브가
들어가면 이렇게 됩니다. 왜 그때는 이런 게 없었을까요? 이게 와, 중요한 건 리버버하고 딜레이가 걸렸는데 네. 원래 사운드가 죽지를 않아요. 그렇죠. 이게 정말 큰 장점이죠. 네, 가장 중요한 게 요렇게. 야, 이 정도 사운드가 145만 원. 그렇죠. 사실 145만 원이라는 게 뭐 우리가 그냥 어쿠스틱 페달 보드에 145만 원 그냥 이렇게만 들으면 어 좀 비싼데? 이런 그렇죠. 생각할 수 있지만 맞아요. 우리가 기본으로 가지고 다녔던 원래 DI에다가 딜레이만 해도 거의 560만 원 그렇죠.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맞아요. 좀 싸게 산다고 해도 40만 원이 넘어요. 그렇죠. 맞아요. 싸게 산다고 해도 거기다가 DI에다가 조금만 욕심 부려서 이거 쓴다고 하면은 여기에다가 이것만... 딜레이 놓으면은 사실 이러면 70만 원이거든요. 70이에요. 맞아요. 거기다가 바디레즈 우리 생필품이라고 이제 얘기하고 나서 그렇죠. 이거를 거기다 얹었다 하면은 뭐 80, 90 되는 그렇죠, 거 그렇죠. 한순간이고 거기다가 이제 애초에 아예 이 페달보드라는 포맷 위에다가 이걸 얹어서 그렇죠. 하나의 그냥 완결된 완성품으로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145만 원이면 야금야금 올리다 보면은 어느새 가 맞아요. 있는 그런 비용이란 말이죠. 맞습니다. 네. 이게 이제 200만 원이 넘어가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또 다른 접근 방식이 그렇죠. 필요하겠지만 200만 원 좀 센 거 같아요. 네, 그건 이제 저희가 또 다음 시간에 그렇죠. 네, 프리미엄에서 한번 또 새롭게 접근을 네. 시켜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올인원 어쿠스틱에서 여러분들이 들으실 수 있는 톤은 바로 이거였습니다. 이거 잠깐만요. 지금 다 들어가 있는 거죠? 네,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다 들어가 있는 거. 한번 들어보세요. 죠? 다 꺼 보세요. 자, 쳐 볼게요. 야, 이건 뭐 거의 뭐 쌩얼도 이 정도 쌩얼이면 아, 놀래요. 너무 하잖아요. 그죠? 이 정도 쌩얼 진짜 놀랍니다. 와, 이거 뭐 거의 뭐 이 정도면 거의 신부 화장 아닙니까? 스튜디오 스튜디오. 네. 이거 봐라. 네, 이게 지금 저희가 믹서에다가 꽂은 사운드고요. 아, 그러면은 좋네. 네, 저희가 기타를 액티브 픽업으로 바꿔봤습니다. 네, 액티브 픽업. 네, 바꿨어요. 깁슨이에요. 네, 깁슨을 바꿨습니다. 네, 원래 사운드. 기본 톤. 네, 좀 더 좀 앞으로 밀고 나오는 액티브 특유의 사운드가 있죠. 바디레즈부터. 열렸어요. 바로 열리는 거 봐요. 이거를 무슨 믹스를 뭐 마지막 최후단에서 믹스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내가 내 발끝으로 조절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게 이게 진짜 엄청난 거죠. 죽이네요. 진짜 죽이네요. 야, 좋습니다. 이거 액티브 사운드가 이게 앞으로 밀고 나오니까 더 뭔가 효과가 더 네, 확 와닿는 것 같아요. 네. 자, 이번에 믹서에서 우리 SA330PA로 한번 네. 옮겨서 사운드를 들어볼게요. 네, PA SA330으로 네, 이번에 PA가 바뀌었어요. 네, 네. 오늘 기본 톤. 자, 바로 바디레즈부터. 진짜 바디레즈 효과가 정말 최고다. 바로 그냥 열어버리죠. 아, 이게 진짜 미시맨이 와, 좋아. 펌프 올리고 부스트가 온 게 진짜 너무 좋아요, 소리가.
진짜 좋다. 진짜 좋아요. 지기네. 야 이게 아니 이걸로 공연을 하면요 있잖아요. 이거 없이는 진짜 너무 아쉬워서 못할 것 같아. 한번 여기 맞들이면은. 전 지금. 그러니까 전 이미 이걸 샀거든요. 아, 예. 지금 얘들 두 개를 지금 아 디아도 바꿀까?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이거를 이대로 그냥 가져가는 게 좋을 것 같은 그 느낌이 많이 들어요. 아 좋네요. 아 그리고 이게 이 샌드리턴에서 오는 어떤 그 DI의 그 기능을 극대화시킨 거잖아요. 네, 그 병렬 구조라는 거를. 근데 거기다가 이렇게 좋은 이펙터 세트를 얹은 진짜 보람이 있는 사운드입니다. 맞네요. 보람이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아, 이건 액티브였고요. 네, 이제 패시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다시 패시브로 바꿨습니다. 네. 네, 일단 사운드 들어볼게요. 확실히 패시브도 좋긴 좋은데 액티브가 티가 더 많이 나네요. 맞아요. 네. 끄고 네. 네, 이제 생톤. 좀 와, 부끄럽다. 야, 진짜 부끄럽다. 좀 부끄럽다. 우리가 원래 그 기본 DI와 딜레이만 갖고 다니던 시절의 사운드 들어볼게요. 한 이 정도. 이 정도로 그렇죠. 보면, 네. 그렇죠. 네, 가장 기대할 수 있는 사운드죠, 이게. 그나마 이것도 DI에 EQ 달려 있는 정도의 맞아요. 이 정도 DI일 때. 근데 이제 여기에 얘도 있고 그렇죠. 얘도 있다. 완전 다른 거죠. 샌드리턴 진짜 좋네. 아, 진짜 좋아요. 기본 톤이 알이 싹 살아있는 그 상태인 게 너무 좋네요. 아, 좋다. 좋습니다. 자, 이렇게 145만원짜리 어쿠스틱 기타의 신세계 네. 올인원 어쿠스틱 페달보드 같이 보셨고요. 명호씨부터 바로 한 줄 평 드리겠습니다. 네가 없을 때 나의 초라함은 너를 만나고 나서 빛이 되었다. 오, 난리 났네요. 네, 저는 분명히 좀 과함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아주 설득력이 네,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145만원이라는 가격대가 그게 뭐 충분히 지금 저는 이거는 의미가 있다 네. 생각이 들어요. 저는 설득당해버렸습니다.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수 드릴게요. 네, 점수 몇 대 몇? 짠! 9.9점. 어쩔 수 없어요. 이게 와 갑자기 진짜 뜬금포로 나와갖고 이런 점수. 일단 가성비도 지금 좋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사장님이 마음이 바뀌기 전에 빨리 들고 가야 될 문제. 네네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 루프 샌드리턴 루프를 활용을 하다 보면은 필연적으로 이제 우리가 루퍼를 사용을 할 때 그 중간에다 끼울 수도 없고 그 그렇죠. 앞에다 끼울 수도 없고. 맞아요. 네. 뭐 이제 그 연결에 대한 어떤 큰 고민이 생기는데 그걸 돈으로 해결한 그렇죠. 네, 그걸 그게 정답이죠. 해결한. 정답이죠. 네. 그래서 프리미엄이 되어버린. 네. 네. 다음 시간에 또 무시무시한. 어떻게 보면 또 그 구성의 아이디어가 돋보이는 그런 거라고 맞습니다.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살짝 테스트 해봤는데 엄청 좋습니다. 네, 장난 아니죠. 네. 네. 사실 뭐 돈이 있다고 해도 그런 아이디어가 없으면은 그렇죠. 사실 그거를 맞아요. 네 못 만들어낼 수도 있는 부분이었는데 그거를 멋지게 케어해낸 네. 네, 프리미엄 보드가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근데 뭐 제 생각에는 그것도 진짜 좋습니다만 이게 정말 뭔가 딱 그 가성비의 정점이 있지 않나라는 네. 생각은 좀 들어요. 맞아요. 네. 네, 다음 시간에 프리미엄도 기대를 해주시고요. 오늘 어쿠스틱의 신세계 올인원 어쿠스틱 페달보드 같이
보셨습니다. 근데 어쿠스틱 여러분들 가지고 있었던 포텐셜은 그게 다가 아니었어요. 끄집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프리미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십시오. 어쿠스틱 타임스.